오늘 우리 볼 말씀은 잠언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잠언 10장의 말씀은 어뜻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다 한 절 한 절이 뭔가 다른 걸 말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를 대칭하면서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뭔가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 10장 1절로부터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이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즉, 이 잠언 10장의 말씀,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시켜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어미에게 근심이 된다. 여기서 아비와 어미,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에게 아비는 누구고 어미는 누구인가? 이것은 육체의 아비와 어미를 말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경은 모든 말씀이 구약에서는 어떤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영적인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오셔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듣는 자들이 듣고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나라를 깨닫게 하려는 것에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육적인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것도 말한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실질적으로 육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행하여 할 것을 말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적인 걸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잘못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지금 신약의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지만 그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요. 그럼 어머니는 누굴까요? 갈라디아 4장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어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세라로 표현되어지거든요. 세라는 자유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위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라가 모든 민족의 어머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세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은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는 건데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건 씨를 우리에게 주신 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고 어미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내가 태어나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미다라는 말입니다.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낳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것을 기뻐하세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죠. 잘 아시는 아버지의 뜻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 또 다른 하나 제가 늘 아버지의 뜻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우리의 거룩함.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거룩함을 얻는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은 거룩한 한 나라. 가정으로 치면 거룩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는 한 가족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거룩함에 이르러 그의 나라가 되는 것이구나. 그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건 내 안에서 의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평강이 있고 희락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그 어머니를 근심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머니를 근심케 하는 것. 갈라디아 4장 26절에 그 세라가 어머니가 되어질 때 그 세라를 근심케 하는 게 누구였었어요? 바로 하갈이었거든. 세라를 근심케 한 건 하갈이었고 그리고 그 하갈 때문에 세라가 많이 마음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미를 근심케 하는 일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셔야 돼요. 세라 어미를 근심케 하는 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도록 주신 하나의 길인데 이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일을 해요? 하갈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사라를 힘들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예루살렘을 율법주의자들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을 계속 핍박함으로써 괴롭게 하고 근심이 되어지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녀를 낳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세라가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세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갈의 핍박을 받았 자기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사라가 근심을 하였다는 거예요. 어미의 근심이 되어지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미가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이 어미라 그랬으니까 꼭 교회죠. 교회가 영적인 자녀, 십자가로 말미암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사라에게 근심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근심인 거예요. 교회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인의 해산을 할 때가 되어지면 근심한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그들에게 기쁨이 있다.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어질 때는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열심히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강화하고 서기관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외우며 그것으로 가르친다고 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뭔가 구제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의롭다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범람을 하는 흑암의 시대 속에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그 말이죠. 400년 동안 선지자의 소리가 없었고 아무 소리가 없어서 그들은 근심하는 때였습니다. 그 400년의 끝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도무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구원의 희망이 완전히 소멸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세라가
나을 수 없는 가운데 근심하고 근심했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메시아의 약속을 갖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들이 400년 동안을 로마의 집권 아래에서 고통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할 때 메시아는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교회가 소망이 넘치나요? 소망이 없죠. 뭔가가 될까?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어디 있나? 할 만큼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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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소망이 없을 만큼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려니까 여러분 안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싸우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주, 주는 그의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의 때에 이루십니다.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이 이를 때에 그 여인은 근심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바로 주 예수님을 나타내려니까 끊임없이 힘든 고통이 있죠. 왜냐하면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만큼 어둠은 떠나가야 되고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육체의 것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어미를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자꾸 내가 벗어나서 때가 되어져야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질 때.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기쁨이 충만해지더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잉태는 되었잖아요. 잉태는 되었는데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탁 낳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근심을 하겠으나 예수님이 태어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고통의 때가 허락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곧 그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고통하는 때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볼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극히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육으로 보니까 메시아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면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과 어머니의 근심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잉태가 있어지고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은 잉태는 되었는데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하고 어머니 되시는 예루살렘에는 슬픔이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이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그것이 자라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서 나타날 때는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근심도 사라지는데 미련한 아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율법으로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근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아진 아들, 그들이 지혜로운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죠? 갈라디아 3장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들어져 있지 않은 이 잠언 10장에 이 율법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먼저 낳았지만 하갈로 말미암아 낳은 이스마엘이요. 둘째는 나중에 낳았지만 약속을 따라 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더라.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이 육체로 낳은 아들이니까 육체의 아들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낳은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삭이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라는 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으로 낳은 그 율법으로 낳은 아들은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율법을 따라서 뭔가 행함으로 어미인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예수님을 낳게 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내 자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약속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뭔가 그럴싸하게 지어지는 것 같고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 지혜로운 아들은 생명을 낳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주신 그 생명이 나타나는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치리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그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어야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자로 살고 있느냐, 율법이 아닌 육체를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2절의 말씀이 연결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재물이 뭔가 육체의 생명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은 육체 생명을 유익하게 하지만 그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뭐에 무익해요?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데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 그 의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내시는 구원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로마서 8장에 6절에 하시는 말씀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비를 기쁘게 하느냐 어미를 근심하게 하느냐 이 두 종류에서 만약에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어미에 근심케 하는 미련한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원수가 되어지고 사망에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비를 기쁘게 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말하는 것도 소리 나는 구리와 꽹과리 가지고 시끄러울 뿐이고 아무 의미가 없고
예언을 하고 아무리 산을 옮기는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에겐 구원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요. 의의 병기로 사용하느냐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느냐. 쥐어주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내가 방언도 했는데요.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귀신을 쫓았는데요. 분명히 능력을 나타내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지만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할 때 중요한 키가 거기에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어떤 행위는 어떠한 결실을 이루고 무엇을 하든 그것은 미련한 아들이고 어미의 근심이 될 뿐이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어서 구제를 해도 사두개인들이 의롭다고 함을 얻는 그러한 가르침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는 것, 의의가 되어지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는데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택하는 이유를 20절에 왜 생명을 택하라고 하느냐? 이는 너로 하여금 주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게 하고 두 번째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이 말씀하는 모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게 하고 세 번째 그분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밀착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님께 붙어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 이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서 무슨 말이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고 세 번째 그분에게 딱 밀착되어져서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의 생명이요 또한 너희의 장수이시니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가는 길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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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의 수완이 길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장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을 믿을 때만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믿음을 택하는 것이고 생명을 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영원한 약속의 나라,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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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이 이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한 건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영원히 대대로 잘 되어졌느냐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불의의 재물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고 의는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세 번째 3절의 말씀, 주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줄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합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줄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살, 내 피.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는 풍성한 양식은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살과 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바로 구원의 십자가 복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 들어간 사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에게는 그 양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주님이 맘 놓고 따먹으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지만 악한 자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자, 악한 자의 소욕은 뭐예요? 여기서 악한 자의 탐욕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 땅의 지체,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너희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내가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고 말했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대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우리 심령이 풍성해지겠지만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이 말이에요. 내친다 이 말이에요. 내친다는 건 뭐예요?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잠언은 우리에게 더 무섭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육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육을 따라 사는 자는 어미에게 근심을 주는 미련한 자다. 복음과 율법,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난 율법을 가졌다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주신다는 걸 계획하셨고 그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 우리 심령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를 쫙 달라붙어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영원히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근심을 말했느냐? 세라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는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때까지는 근심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심령 속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에게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받겠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약속을 가진 것을 믿고 그 약속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라. 아,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구나.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말하는 거구나. 이 말이 아니죠. 어미를 근심시키는 그런 신앙인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날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공급되어져서 배부르고 풍족해지고 기쁨으로 넘치는 생명을 누리는 이런 사람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고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하늘의 지혜 말씀을 받아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자라는 거. 내 상황을 보고 거기에 넘어지거나 육체 생각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아니고, 뭔가 육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노력하는 자도 아니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서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날 때까지 그걸 나타내기를 원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매일매일 생명을 택하고 즉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밀착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왜? 우리 주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장수시기 때문에. 우리 결단해야 되겠죠.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줘야 된다. 근데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아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두 아들이 계속 있게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대표적인 건데, 근데 이 이삭에서 낳은 아들에도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거기서 선택해야 돼요. 어미의 근심이 되어지는 아들은 되어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야곱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그 에서의 죽음을 피해서 아내를 맞으러 가는 그 행보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통하며 남의 집 수하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청지기 밑에서 자랄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을 마치실 때까지. 다만 내게 필요한 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지를 가든지 그것이 비록 종살이 하는 것 같을지라도 고통하고 근심하는 것 같을지라도 뭔가 예수님을 낳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힘들어도 반드시 주님은 그분을 나의 삶에 나타내십니다. 구원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아비를 기쁘게 하는 또 어미도 기쁘게 하는 영적 아들을 낳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잠언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불의의 재물을 따라서 육적인 것을 따라 행하고 육체 예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엄미를 근심케 하는 자일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아버지의 뜻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나 아버지 근심하는 때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은 있으나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마음이 더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되어져서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진실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운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묻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마음을 먹고 영의 말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말하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거룩한 성전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세우는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 심령은 오직 거룩한 자가 되어지도록 주의 말씀 앞에 늘 서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늘 풍성함으로 먹고 배부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잠언서 10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율법으로 살 것이냐 복음으로 살 것이냐, 이 율법은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 때 교회 생활을 하여도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실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졌고 육은 무익하고 오직 영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은 육의 생각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단 한 분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